안녕하세요. 앞전에 에어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어럴 외계인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중 이집이에 대해 설명드렸었고 불면성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었습니다. 이는 유체이탈도 시킬 줄 알고 영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계인, 영혼은 홀로그램 우주에서 홀로그램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이 가능했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홀로그램 우주론은 초기에 주장했었는데 주류 과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중 촉군 이론이 대두되었었고 브레인을 동반한 M 이론이 나와서 블랙홀을 관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부피가 아닌 표면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홀로그램 우주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아 홀로그램 우주론이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홀로그램 우주론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누가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런던 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봉과 신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렘이 주장했었습니다. 칼 프리브렘은 신경생리학의 고전적 교과서 두뇌의 언어의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0년대 초에는 여기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저장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엔그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뇌의 하드디스크처럼 주장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캐나다 신경외과인 빌더 펜필드는 1920년대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필드는 간질병 환자의 뇌세포를 물기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측두엽을 자극했을 때 치료가 되어 지나간 기억을 생생히 되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이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뇌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펜필드는 뇌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전기자극을 줄 때 특정한 효과가 나와서 특정 부위에 기억이 저장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펜필드는 1975년에 출판된 저서에 음의 신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특정한 영역에 저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프리브렘은 1946년 버크스 영장류 생물학 연구소의 신경심리학자인 칼 레시리의 기억에 엔그램에 대한 실험 도중 엔그램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엔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미로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실험을 시켰습니다. 이 뇌 중 특정 부위를 절단하면서 그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담당하는 특정 뇌 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해도 뇌 기억력은 상실되지 않고 미로를 지나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뇌를 제거했는데 기억을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프리브렘은 기억이 뇌 속에 특정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퍼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브렘은 인질 환자의 뇌가 아닌 정상 사람의 뇌의 기억이 전반적으로 퍼진 분산분포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뇌의 뇌 실험과 사람하고 다른 것은 아니냐? 그러나 실제로 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 정도나 뇌를 절단한 사람도 기억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펜필드의 엔그름 이론은 일반인이 아닌 간질병 환자만 적용되는 것이었군요. 결국은 사람, 생물들의 기억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기억이 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산분포라면 뇌가 일종의 홀로그램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의 필름은 반으로 잘라 거기에 레이저 광선을 비출 경우에도 완전히 전체상을 재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뇌가 일종의 홀로그램처럼 구동된다는 점을 프리브렘은 발견한 것입니다. 홀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앞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홀로그램 구동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광원 앞에 빔 스플래트를 두고 빛의 경로를 나눕니다. 하나의 경로를 물체로 비추면 물체는 이를 반사해 물체파 파장을 생성합니다. 다른 하나의 경로는 물체에 닿지 않은 빛의 파장을 거울을 통해 물체파와 일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한 기준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물체파와 기준파라는 두 파장이 만나 간선무늬를 형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저장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뇌가 파동의 간선무늬를 뇌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간섭이란 위 그림과 같이 둘 이상의 파동이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무늬입니다. 뿌리 무림은 뇌세포끼리 연결하고 있어 분기적 파동이 생기고 교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홀로그램 두뇌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두뇌가 홀로그램 패턴을 읽어낸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상이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 사과를 실제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과 자체가 왼쪽의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다시 한번 놀라운데요. 근본적인 숨겨진 질서에 대한 내용은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뇌와 홀로그램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다음에는 홀로그램 두뇌설 특징, 오감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